마가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.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. 사실 이 명령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믿는 크리스찬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.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. 이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을 하였고 그것도 그 당시 크리스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기에 우리들도 오늘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경험한 곧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들처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감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? 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해당이 되어지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현재 어디서든지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뜻, 그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가진 나의 조그만 것, 나의 말, 언어, 행동으로라도 그 복음을,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이죠. 부디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정말 그 예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